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자란 꽃잎 같아서 좋은 글. 여자란 꽃잎 같아서 작은 것에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에도 가급적 꽃잎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자란 이슬 같아서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소슬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으니 늘 베란다의 화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듬뿍 주어야 가정의 행복에 열매를 맺어줍니다. 여자란 눈물 같아서 관심에 물을 주지 않으면 사랑의 감정이 쉽게 말라 미소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여자란 봄바람 같아서 품 안에 감싸 기르지 않으면 심한 감기 몸살로 가슴 아리를 하기 쉬우니 말 한마디에도 뼈를 빼고 가급적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로 사랑을 자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란 질투심이 강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편단심 민들레로 지켜주면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꽃이기를 원하며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기를 기대하니 항상 곱고 아름답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란 장미꽃처럼 화려하고 정열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안개처럼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더 좋아합니다. 여자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듬직한 황소처럼 늘 푸른 소나무처럼 옆자리를 비우지 않고 지켜주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설거지 그릇을 뺏어서 당신 손이 너무 차가워서 내가 설거지를 해줄게. 당신 너무 고생시켜 미안해. 가벼운 포옹이라도 해주는 남자가 되어 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